빨리 보고서 빨리 수정 빨리. 야.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I'm on Observation Duty 2입니다. 저 밑에 뭐 Timothy's Revenge라고 써있는데 티모시의 복수? 뭐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나? CCTV 감시 임무를 잘 못해가지고 티모시라는 고객님이 화가 나서 저희한테 복수하는 내용인가봐요. 아주 흥미진진하군요. 저번에 Observation Duty 1 굉장히 재밌게 플레이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내용이 별로 없어가지고 조금 실망하기는 했죠? 이번에 그게 보완이 돼서 나왔을지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기 전에 이번엔 언어 설정이 없네요? 어째서죠? 그럼 뭐 그냥 합시다. 영어로 하죠 뭐. 아 눈 아파 죽겠네. 빨리 가자. The cursed house. 저주받은지. 자 빠르게 이번에는 컬러야. 어 깜짝이야. 씨. 뭐야 이거. 이상현상을 찾고 보고서를 올려. 그러면 고쳐질 거야. 그리고 돈을 얻지. 끝이다. 잘 가. 오늘 빌게. 간단하군요. 갑자기 막 얼굴 나타나고 그러냐. 이번엔 컬러여가지고 약간 더 생동감 있고 조금 더 무섭네요. 귀신이 막 컬러풀하게 쫓아오진 않겠지? 와, 야 이거는 좀 오반데. 야 밖에 있는 거 봐야 되는 요소가 너무 많잖아. 솔직히 이거 1회차로 클리어하긴 진짜 힘들겠다. 일단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도 500개의 눈과 함께 진행을 할 겁니다. 아 근데 진짜 왜 이렇게 맵이 와 맵이 몇 개야? 너무 많은데? 야 원이랑 다르게 난이도가 너무 그리고 무엇보다 영어여가지고 좀 짜증나네요. 딱히 이상한 거 없죠? 형 이거 이게 뭐예요? 뭐 이상한 기둥 같은 게 있네? 이 사진 변할 거 같으니까 잘 보고 보고서 4장 어? 얘 흔들려요. 자 베드룸 오브젝트 그로스 아니고 무브먼트. 아, 이 영어를 모르면 또 하기가 힘든데. 일단 보고서 올렸고요. 뭐야? 이분 약간 특이하네. 야, 여기 원래 위에 와인잔이랑 컵이랑 냄비 하나 이렇게 있었냐? 여기 왜 냉장고 문 열려 있어요? 냉장고 문이 원래 열려 있지 않았을 텐데. 그지? 그지? 도어 오프닝. 오케이 좋았어요. 아 나도 솔직히 냉장고 문이어가지고 도어 오프닝이 맞나? 약간 그 생각을 하긴 했는데 문으로 쳐주네요. 이게 좀 은은한 공포 게임이다 보니까 막 그렇게 무섭진 않네요. 우리 여러분들이랑 함께 하니까 두려울 게 전혀 없어요. 굴합니다. 개무서워요. 저 좀 살려주세요. 말 좀 해. 채팅만 치지 말고 말을 하라고 말을. 아니, 말을 의해한 후! 이럴수가. 채팅인데 말투가 느껴진다. 뭐 달라진 거 없지 않냐? 그럼 슬슬 위기인 것 같은데? 이상현상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 뭐, 한 두세 개 나온 것 같은데? 저희가 발견을 못하고 있어요. 이제 경고 메시지 뜨겠지, 좀 있으면. 아니, 진심? 진심. 뭘 모르겠는데? 유리잔이 늘어났다고? 아 이거? 개수를 외워야 되나? 여기 뭐가 이거 뭐예요? 저 원래 없었잖아요. 이 사람 얼굴이 있는데? 유령 그
그림이야, 뭐야 이거. 차고에 선반 같은 게 사라졌다고? 일단 보고서. 아, 나 이거 씨 뭘로 해야 돼? 그림? 페인팅 어노말리. 그래. 그리고 차고에 선반이 사라졌다고? 어? 그러네? 보고서 올리는 중인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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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 깜짝이야. 오케이. 수정됐어요. 자, 가라지. 그리고 오브젝트 디스피어. 지금 경고 메시지가 온 것 같은데 하나 수정했고 지금 두 개 수정했으니까 이상현상 못 찾은 게 아마 하나? 사장실의 창문? 여기가 사장실이냐? 사장실이 어딘데? 제발 영어로 얘기해 줄래요? 여기 공부방! 여기 창문 왜 뭐? 뭐가 있는데? 뭐가 있는데? 여기 원래 그림이 있었어요, 근데? 뭔진 모르겠지만 뭔가가 있다고? 어? 이거 이 그림 이거 아니었을 텐데? 페인팅 어노말리. 밖에 뭐 있냐? 아 이게 맵이 되게 흑백이 오히려 잘 보이는데 뭐 안 보인다 이거. 오히려 CCTV의 기술력이 올라가면서 어 이거 이거 원래 이랬어요? 케찹 통이 거꾸로 있는데? 아 원래 이랬어요? 알았어. 여러분들 그렇다면 그런거지. 이거 도브 크림 샴푸 막 이런거 아닙니까? PPL 아닙니다. 케찹통을 왜 저렇게 해놓냐고? 짜기 쉽게 거꾸로 놓는 사람도 있긴 있죠. 아씨 미치겠네. 왜 이렇게 안 보여. 정문의 그림이 바뀌었다고요? 정문이 어디요? 마당의 의자 방향이 바뀌었다고요? 아 이거? 그러네. yard 네, 오브젝트 오브먼트. always의 그림 바뀐 거 아니냐고? 어디에? 대체 무슨 그림이 바뀌었다는 거야? 주방에 의자가 커지고 있다고? 이거? 어 이렇게 보면 확실히 좀 커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왜곡 현상 아닙니까? 카메라 왜곡 현상? 자 오브젝트 그로우스로 한번 보고서를 올려볼게요.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어... 아니었습니다. 야 이거 유리잔 움직인 것 같은데? 원래 이 위치에 있었어? 아니었어. 나 꽤 유리잔을 유심히 봤었거든? 근데 이 위치가 아니었을 텐데. 어? 이것도 이동했네? 뭐지? 아 그럼 유리잔은 원래 이 위치고 의자가 아 그렇구나. 아씨 멋지게 머그컵 탁 캐치한 척 할라 했는데 아니었네. 까비 얻어 걸렸네. 과일이 없어졌다고? 어? 여기 약간 좀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이제 한번 해보자. 주방에 컵이 사라졌어? 어디? 수정 전과 후를 좀 보자고. 아니잖아. 안 없어졌잖아. 자퇴했잖아. 어떡하잖아? 라자냐? 뭐야? 헐? 끝났어? 너무 어렵다. 이 장소는 망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없다. 넌 죽고 나도 죽고 모두 모두 죽는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질 거야. 안녕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야, 명칭을 좀 똑바로 해줘. 여기가 침실, 거실, 부엌, 화장실, 마당, 뭐 바깥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차고, 서재, 여기 식당, 부엌 아니고 식당입니다. 여기 식당, 밥 먹는 곳. 그리고 여기 뭐라고 해? 현관이라고 하자, 현관. 영어 칠 수 있는 사람들은 영어로 말해주고. 말 나온 김에 하는 말인데 영타 연습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옛날에는 스타크래프트 치트키 열심히 치느라 영타 걱정을 별로 안 했었는데 요즘에 영타 칠 일 솔직히 많이 없잖아요. 근데 공부해놓으면 참 도움 많이 되거든요? 아 요즘은 초딩 때부터 코딩 배운다고 영어를 쳐요? 오반데? 오반게리온? 저 그림도 오반게리온? 또 바뀌었어요? 개무서워요? 여러분 그냥 오브젝트만 보고 그림! 그림! 이렇게 외치지 말아주세요. 내가 그걸 못 보고 시청자들 영타 죽어요. 그 내가 그걸 못 보고 탁 넘어갔는데 채팅을 봤어. 근데 막 그림으로 도배가 돼있어. 그럼 어? 이 그래? 이 그래? 이 그림인가? 막 이렇게 된다니까? 장소랑 그림 이렇게 오브젝트 같이 얘기해줘. 알았지? 매우 당혹스럽거든? 뭐로 도배가 되면은? 내가 장소도 선수 정해졌잖아. 그렇지. 육하 원칙을 지켜달라 이 말이야. 야 의자 원래 이렇게 있었냐? 의자 원래 이렇게 있었어요? 잘 모르겠는데? 아 의자 원래 저렇게 있었어요. 아 이상현석이 생각보다 안 보여요 여러분. 하, 큰일 났네. 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커졌어 이거! 케찹통 왜 이렇게 커졌어 엿! 얘가 크고 아름다워졌네. 용량이 빵빵해졌네. 아 나도 저런 케찹통 하나 마련해야겠다. 나쁘지 않군요. 이상현상이 쓸모가 있을 때가 있네. 와 이 밖에서 봐도 겁나 크고 우람한 케찹통. 아 다시 줄어들었네 까비. 이거 원래 꽃이 있었니? 응, 꽃이 있었어. 정신 차려, 플레임. 여기 원래 머스타드랑 케찹통 이렇게 두 개가 있었나요? 여기 뭐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이건지는 모르겠다, 야. 아, 그래? 원래 있었어? 아, 뭐 근데 왜 이렇게 변하는 게 없냐? 원에 비해서 되게 천천히 바뀌어. 경고 메시지도 아직 안 떴잖아. 차고에 바퀴가 사라졌다고요? 어디? 일단 난 모르겠는데 신고 넣어볼게요.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오른쪽 위 구석에 여기 타이어가 있었는데 사라졌어? 아, 믿습니다. 이거 원래 불이 들어와 있었나요? 아니잖아. 아니래잖아. 일단 스터디. 이건 뭐라고 해야 되냐? 쉐링 키지? 이거 이건 것 같은데? 불 들어와 있었다 들어와 있지 않았었다 지금 의견이 분분한데 그냥 궁금하면 신고 때려 넣어. 아닌가 봐. 문제가 없나 봐요. 방금 내가 한 거는 축소였어? 아 한글 패치 언제 해주냐. 아직 경고 메시지 뜰 것 같은데? 에? 번호판이 원래 없었냐? 여기 뭐가 빈 거 같은데? 아, 번호판 원래 없어요? 그래? 알았어. 어? 뭔가 지금 하나 꺼진 거 같지 않아요? 카메라? 서재가 꺼졌네. 거실 의자가 작아져 있다고? 정말이네. 조그맣네.
빨리빨리 수정합시다. 아주 경고 메시지 뜨는 게 굉장히 좋은데. 지금 네가 위험한 상태다. 근데 이걸 한 번밖에 안 가르쳐줘요. 어? 화장실 화분? 왜? 어? 이게 뭐 사라진 거예요? 나 모르겠어. 사라진 거예요? 이 그림자만 희끄무리하게 남아있는데? 죽은 자의 옹기인가? 뭐지 이거? 에? 넘어졌어. 대박. Garage Movement. 쓰러지는 걸 직접 목격했네요. 부엌은 생각보다 뭐, 아니 부엌이 아니라 식당은 뭐 딱히 바뀌는 게 없는 것 같다. 여기 생겼다 야. 플랩님, 부엌에 케찹이 작아졌다고요? 이거 원래 이 크기예요. 작아진 게 아니라 아까가 졸라 컸던 겁니다. 야외 한 번만 봐달라고요? 봤습니다. 주방 의자가 작아진 것 같다고요? 주방이 부엌이지? 식당? 이거? 이 의자가 작아진 것 같다고? 이거 원래 이 크기야. 아이, 2시밖에 안 됐는데 또 뒤지게 생겼네, 이거. 모르겠어? 어? 여기 뭐 물건 하나 사라졌어. 스터디. 꽃병이 사라졌죠. 어? 여기 가운데 과일도 사라졌네? 보고서 빨리. 이 다이닝 룸. 똑같은 보고서 그대로 올려주시고요. 침실에 침대가 작아졌다고? 이게 작아진 거야? 난 모르겠는데? 침대 작아진 거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뭐냐, 이 공포게임 할 때 국룰이 있어요. 틀리게 말하는 사람 10,000원씩 후원. 저번에도 그랬고. 방금 부엌 뭐야? 뭐야? 와, 이 개월. 인트로더가 있어? 아니, 아까 사람 지나갔어. 여기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여기 뭐 움직였다니까? 인트로더가 아니라 오브젝트 무브먼트 같아요. 이거 원래 여기 있었어요? 여기 뭔가가 지금 달라졌거든? 여기 뭐가 달라졌어? 확실히 달라졌어. 됐다. 아, 갑자기 하하하 소리 들리길래 누가 영상 후원한 줄 알고 이 녀석 혼내 죽었어 이러고 있었는데, 아, 이 게임에서 나오는 소리였다니. 방금 웃음소리 안 들렸냐고요? 아, 뒤에 새벽나기씨가 웃은 거잖아요. 무섭게 왜 그래요? 새벽나기씨가 지금 집에 놀러왔거든요. 이따가 새벽나기씨 이거 시킬 거예요. 긴장하고 계세요, 뒤에서. 오케이. 원하고 싶으시대요. 걱정은 마세요. 원투 다 시킬 겁니다. 굿. 깜짝이야, 이씨! 야드, 인트루더. 쟤 왜 다 벗고 있냐? 근데 다 벗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씹고 하지 않아서 방송 정지되거나 그럴 일은 없겠네요. 할머니, 거기 사우나실 아니에요. 어서 집에 잘 들어가시고요.
이번엔 좀 선방하는 것 같아요. 역시 맵이 좀 이거야. 지금 빌딩에서 야간 경비하고 있는데 이거 보고 있으니깐 괜히 무섭네. 마네킹도 많은데. 야, 어우, 야, 그걸 하고 있는데 이 게임을 본다고? 아,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보지 마요. 오늘은 보지 말고 고양이나 강아지 사진 이런 거 봐. 괜히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 진짜 무섭잖아. 아, 또 잘 되고 있다라고 말하니까 또 이상현상이 안 보이네. 아, 나 진짜. 전자레인지 위치가 이상하다고? 원래 이러지 않았어? 원래 이랬고, 아까가 이상했던 거를 내가 다시 옮겨놓은 거야, 원래대로. 식당에 고기? 뭐야, 이거? 다이닝 룸. 오브젝트가 추가가 된 건 없지 않아? 아, 엑스트라 오브젝트. 오케이. 누가 요리해놨노? 우렁각시 갔다 왔나? 먹어서 없애자, 그래. 먹었어. 접시도 깨끗하게 치웠어. 마당에 베개 하나가 더 생겼다고? 어디? 이거? 이거? 둘 다 원래 있었던 건데? 빨리 10,000원. 컴온. 지금 틀리게 말한 사람 개많은데 10,000원 후원 들어온 거 하나도 없어. 와, 정말 너무들 하다. 주방에 원래 사과가 있었냐고요? 주방? 여기? 네, 원래 있었어요. 이거 뭐예요? 고스트인가요? 스터디 책상 옆 상자가 슈링크 됐어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되냐? 뭐가 보이는데. 틀리게 말한 사람이 이상현상인 거 아니에요. 옆에 상자가 쉐링크 됐다고? 어, 고스트 맞네. 상자가 축소됐다고요? 대신 난... 1년 기념을 드리겠습니다. 뭔 소리야 이거? 뭔 소리예요 이거? 뭔 소리예요? 뭐지? 오, 쉐링크 맞아? 오, 진짜네? 줄어들었네. 이 위에 있는 상자가 줄어들었구나. 아, 대박. 예리한데? 씨, 몰랐어. 전혀 눈치 못했어요. 에. 무서워. 베드룸. 베드룸에 유령이 맞지, 저건? 누가 봐도 유령이지? 유령으로 보고하는 게 맞을까? 어? 유령이 아닌데?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엑스트라 오브젝트로 해야 되나? 어, 엑스트라 오브젝트가 맞아. 개웃기네. 어, 저거 물건이었구나. 마네킹 팔이었나? 되게 희끄무리하게 티가 나는 것들이 좀 있어. 티가 잘 안 나는 것들이 있다고. 원래 여기가 이렇게 밝았나? 이쪽이? 그러니까. 아니, 원처럼 좀 적외선 카메라 느낌 나는 흑백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두운 곳은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 좀 짜증남. 이 아르드의 의자가 커진 것 같다고요? 원래 이 크기지 않아? 커진 건가? 난 오히려 이게 줄어든 것 같은데? 밖에 의자 커진 거 맞아? 커졌다고? 커진 거야? 커진 거야? 커졌네. 그림자 보니까 커졌네. 이거 커졌네. 커졌구만. 맞네. 이제 그림자가 맞잖아. 그림자를 잘 봐야 돼. 그림자가 진실이야. 이제 4시네요. 아, 조금만 더 버티자. 제발. 이 바깥에 이거 뭐냐? 아무것도 아닌가? 아직 경고 메시지도 한 번도 안 떴죠. 식당 의자요? 어, 미친. 다이닝 룸. 오브젝트 무브먼트로.
내가 왜 저걸 못 봤지? 에? 뭐 이렇게 대놓고 나타나주면 너무 고맙죠. 부엌 선반 위에 무언가 사라졌다고? 아니야, 아무것도 안 사라졌어. 난 다 알아. 여기 외우고 있어. 아닌가? 여기 끝에 뭐가 있었나? 아닌데. 안 사라졌어. 내기 고? 만원 걸고 고? 경고가 이제 이상현상이 동시에 4개가 누적됐을 때 생겨요. 하나만 더 이상현상 생기면 게임 오버다 라는 메시지죠. 귀신들 긴장해라. 지금 800개의 눈이 지켜보고 있다. 감히 지금 슬쩍슬쩍 물건 바꾸고 막 침입하고 그럴라 그래? 너네 다 뒤졌어 오늘. 오늘 장작들의 화력을 보아라! 했는데 바로 뒤지고. 뭐 없죠? 나만 못 찾는 거 아니지? 이상한 거 없는 거잖아. 그냥 너무 평화. 깜짝이야 씨. 어? 스터디가 아니라 바깥인데? 아웃사이드 인트루더 어딨지? 어! 어 너무 무서워. 엄마가 이런 거 오래 보지 말라 그랬어. 말 많이 해달라고요? 나 지금 거의 이거 녹화하는 내내 떠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보다 어떻게 더 떠들으라는 거지? 뭐 주기도문이라도 외워드릴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 주기도문 까먹었다. 복무신조 해달라고? 야 나 군대 전역한 지 10년 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 우리의 결의밖에 기억 안 나. 그러고 보니까 이제 예비군도 안 가가지고 한 번쯤 훈련을 받아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게 이제 1년에 한 번 훈련 받는 것과 아예 손을 떼는 거랑은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부엌 찻장 위에 갈색 컵이 원래 있었냐고? 이거 말하는 거예요? 네, 있었다. 오, 장작들 고수인데 약간 이제 다른 거 지적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딱 알려주려고. 아는 척하기 싫으니까 살짝 돌려서 말해주는 거지. 크으, 나 기분 안 나쁘게 내가 발견한 것처럼 느끼게 해주려고. 크으, 조졌다. 장작분들 배려심에 이 말을 탁. 이것도 들켜버렸으니 이제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말자고? 일단 쟤 강퇴하자. 내가 웬만하면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같이 보자고 할 것 같은데 쟤는 강퇴하는 게 덜 무서울 것 같아. 아 왜 이상현상 안 보이지? 어 진짜 안 보여 이제. 큰일 났다. 아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경고 뜨면 큰일 나는데 지금 전혀 못 찾고 있는데도 경고 메시지가 떠버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저만 보여요? 부엌 테이블? 에? 부엌. 아니 부엌이 여기가 아니지. 부엌에 테이블 왜 뭐? 뭐가 있는데? 뭐? 부엌 테이블 뭐가 있냐고? 말을 해달라니까? 잔이 생겼다고? 잔? 이거 원래 있었... 엑스트라 오브젝트 잔이... 야, 잔이 없었는데 생긴 건가? 그럼 소름인데? 과연 보고서는 맞을 것인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있었던 거예요. 야외에 의자가 사라졌다고? 어디? 어! 뭐야 이거. 와 순식간에 지나갔었는데 그걸 또 발견을 하네. 오졌다. 어떻게 나보다 이렇게 빨리 스캔을 하지? 여기 뭔가 약간 바뀐 것 같은데? 아닌가? 부엌 찬장 위에 와인병 원래 있었어요. 원래 그냥 좀 딱 봤을 때 어 이거 저거 좀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 이러면 말하지 마. 확실하게 바뀌었다는 것만 얘기해줘. 원래 이 집은 약간 물건 배치가 다 이상해요. 7분 남았네.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버티기만 해도 되지 않을까? 이제 뭐 거의 클리어는 확정이네요. 그죠? 했는데 뒤지고
경고문도 아직 안 떴잖아. 아닌가? 또 썼나? 제발? 2분 남았어요? 어. 두 개를 못 찾았었네? 두 개가 더 있었었어. 자, 어쨌든 원이랑 전혀 다를 거 없이 2도 그냥 잘했어. 어? 이거 무슨 문장이죠? 당신은 25개 이상 현상 중 23개를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티모시가 그의 복수를 했을까요? 이게 뭔 개소리죠? 자, 눈 아프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거, 또 하우스 오브 더 패스트, 과거의 집이라는 뜻이네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와, 뭐냐? 아, 그래픽이 퇴화됐네. 도트 그래픽이구나. 어? 인터페이스도 완전 새로운 직장에 온 걸 환영한다. 준비는 되었는가? 이상현상을 찾고 보고서를 올려. 굉장히 간단하지? 행운을 빌게. 오케이, 빠르게 한번 싹 봅시다. 맥주병 3개, 뭐 콤프레이크 바나나 2개, 이 카스트 테이프 같은 것도 있고, 병 2개 이게 추가로 더 있고. 와, 이거는 오반데. 이걸 어떻게 기억을 해? 이제 일단 싹 봅시다. 그림들도 있네요. 도트로 되어 있는 그림들. 맵은 그렇게 다양하지 않아요. 야, 이거 원래 이랬냐, 그림? 아이씨, 기억. 아니, 오브젝트가 너무 많아요. 이거 어떻게 다 기억해? 오, 뭘로 해야 돼, 이거. 콜프스. 부패? 아, 코프스는 시체구나. 그럼 이거 뭘로 해야 돼? 고스트 인트루더. 어비스 프리센스? 어비스가 심연이에요? 그럼 심연의 존재는 아닌데. 일단은 보고서 올리기 전에 저 메뉴부터 확실하게 하고 가자. 엑스트라 오브젝트. 월 무브. 어, 바닥이나 벽 움직임이 있네. 오케이, 알겠어. 이게 맞을 거야. 이건 뭐냐? 아, 왜 이렇게 눈이 아파, 이번 판은. 진짜 미치겠네. 이거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가? 원래 있었나? 하, 근데 진짜 어렵다. 정적인 화면만 봐도 헷갈리는데. 이렇게 지지직거리면 훈수 되냐고요? 빨리 해줘, 빨리! 뭐하고 있는 거야? 다 가르쳐줘. 어? 이게 뭐가 있었지 않았어요? 이 중앙 뭔가 없어진 것 같은데? 침실에 침대 위치가 바뀌었다고? 이거 원래 이러지 않았어? 그림이 바뀌었다고요? 뭐가 바뀌었는데? 어느 게 바뀌었어? 아무것도 없었어? 왼쪽 그림이 바뀌었다고? 어디 보자. 이거!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훈수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어떻게 봐. 아, 진짜 티 안 나게 바뀐다. 그렇구만. 이게 일부러 눈을 좀 극도로 피로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픽을 이따구로 해놓은 걸까? 그걸 노린 거라면 제작진 진짜. 벌써 1시야? 시간은 좀 빨리 가네. 이거 뭐예요? 원래 이랬어요? 방금 뭐 움직였다고? 뭐가 움직였는데. 의자 색이 바뀌었다고?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부엌의 그림이 다르다고요? 잠깐만.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 부엌에 뭐가 바뀌었다고? 부엌에 그림이 달라졌어? 저 달라진 거 맞아? 이거? 벽이 이상해요, 여러분! 그렇군요. 키친에 으비스 심연의 존재가 점점 잠식하고 있는데요. 이건 눈치를 못 채는 게 이상한 거잖아. 너무 많이 잡아먹고 있잖아요, 심연씨. 어디까지 들어올 셈인가? 침입을 멈추시게. 벽 리모델링 작작 좀 하고, 나 돈 없어. 뭔가 오브젝트는 많은데 생각보다 그 짜잘짜잘하게 바뀌는 건 별로 없네요. 할만한 것 같은데? 그림이 제일 문제야? 야, 이거 물병 왜 이렇게 커, 이거? 들어가지고 사람 후리면 죽겠다, 야. 뭐 없는데? 뭐 나오고 있... 뭐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외부에 있는 의자 같은 거 원래 파란색이었냐고? 모르겠어요. 솔직히 1회차에 이거 깨는 거는 좀 불가능할 것 같고, 뭐 약간 지금 마음 비우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 보는 맵이 뭐가 달라졌는지를 모르니까 힘들지. 그리고 막 발견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빠릿빠릿하게 신고가 안 되니까 더 늘어질 수밖에 없지. 아까도 막 신고 이거 뭘로 해야 돼? 막 엄청 헤매고. 이거 그림 바뀐 거 아냐? 원래 이랬나? 침실의 액자가 원래 삐뚤었나요? 네. 거실 좀 가봐요. 거실이 어딨어? 여기 침실이랑 부엌밖에 없어요. 이 사람아. 거실 같은... 뭐야? 알았어. 시끄러워. 벌써 4개나 바뀌었거든? 일단 여기 그림 한번 찔러보자. 잘 모르겠고 확률이 제일 높지 않을까? 거실 카메라가 없구나. 거실이 없는 게 아니라 거실 카메라가 꺼졌네. 이거 접수 바로 안 되는 거 보면은 아웃사이드 리빙룸 카메라 malfunctioning. 이렇게 보고서를 올리면 바로바로 수정이 돼야 되는데 되게 오랫동안 걸리면은 잘못한 거예요. 이제 거실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뭔가 딱히 문제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액자가 없다고? 무슨 액자? 어디? 여러분 제발! 물체만 얘기하지 말고 장소도 가르쳐주세요. 거실에 있던 그림이 사라졌다고? 여기? 오브젝트 디스피어런스. 아 그러네. 여기 커다란 액자가 있었는데 사라졌네요.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까진 바라지 않잖아. 그냥 장소와 뭐가 문제인지 딱 이 두 개를 좀 얘기해줘. 세상이 세상 천지가 다 그림인데 뭐 그림이 뭐가 사라졌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화장실에 술병 위치. 어? 야 이거 그림 바뀌었어. 화장실 술병 위치가 왜? 난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아, 나 자꾸 이 노래가 머리에 맴돌아. 끝난 줄 알았어. 빰빰. 아, 끝난 줄 알았는데 안 끝나네, 이게. 죽이려면 빨리 죽든가. 술병이 원래 깨져 있었다고? 뭐, 일단,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럼 뭘로 해야 돼, 이거. 오브젝트 디스피어런스? 그로스? 무브먼트, 무브먼트로. 망한 것 같은데? 아니잖아, 뭘로 해야 돼. 오, 여기 시체가 생겼어요, 여러분. 아웃사이드, 코어프스. 지금 제 옆에 복남이가 책상 위에 올라가 있는데 만지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있는 중입니다.
부엌 왼쪽에 그림 원래 하얀색이지 않나요? 아니요, 그거 수정해서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뭐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는 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그림방에 병이 생겼다고요? 이거? 아, 원래 없었어? 확실해? 그래, 한번 보자. 아, 진짜 없었어? 그래? 책밖에 없었단 말이야? 어떻게 방에 병이 하나가 없어? 오, 진짜네. 대박. 아, 끝난 줄 알았는데 왜 안 끝나? 끝난 줄 알았어. 여기 여름 바닷가. 그러니까 나도 그림만 보고 있었는데, 아, 이 맵 전체적으로 병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 아이고, 내 귀, 내 눈 둘 다 고생이구나. 그것도 각각 두 개씩이니까 네 개 다 고생이네. 컴퓨터 원래 켜져 있었냐고요? 아마도? 화장실에 락스가 더 많아진 것 같다고요? 확실해? 아니면 10,000원. 아니면 10,000원. 10,000원, 10,000원, 아니면, 아니면 10,000원. 이야, 어! 아! 뭐야, 이거! 리빙룸에 엑스트라 오브젝트라고 해야 되냐, 이거? 불러야 돼? 고스트인가? 아, 이거, 여러분들이 비트 쏘신 거예요? 오. 감사합니다. 누군진 모르겠지만 빨간 비트는 꽤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누가 비트 세벼감. 뭐가 그렇게 즐거워? 그만 웃어. 그래, 너도 즐거우니까 나도 즐겁다. 니가 혹시 비트 훔쳐간 녀석이니? 디질렛! 우리 오븐 대기조가 싹 쓸어갔다고? 복남아, 너 뭐하니? 빨리 내려와. 아빠 신경쓰이게 하지 말렴. 안 그래도 예민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컴퓨터 책상에 병이 저렇게 많았냐고? 많았었던 것 같은데? 엑스트라 오브젝트 한번 해보죠, 그러면. 아니, 있잖아. 이상한 점을 바로바로 못 찾으니까 되게 답답하다, 게임이. 뭔가 빨리 이렇게 티가 나야 되는데. 침실에 쓰레기통이 떠있다고? 이거? 이게 공중에 지금 떠있는 거야? 이게 떠있는 건가? 아니잖아요. 아, 너무 어렵다. 안 뜬 거야, 이 뜬 거 아니야. 자, 처음 물품들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스캔하고. 자, 보고. 쓰레기 주머니. 이건 하이템플러 소리인데. 물 좀 마시라고? 정말 고마운데 물이 없어, 옆에. 이제 슬슬 이상 현상이 나타날 때 됐거든? 모두 다 긴장하고 있으라고.
뭐 없는데? 굉장히 평화롭군요. 화장실 응급 상자 밑에 물건이 더 생겼다. 이거? 나도 저게 약간 식량이 쓰이긴 했거든? 근데 여러분들도 같이 느꼈다면 저건 100%입니다. 잘 봐봐. 그러네. 원래 없었던 물건이네. 아, 나도 약간 이상하다는 거를 느끼기만 했는데 내 착각이겠지? 이렇게만 생각했었어가지고. 의심이 드는 건 다 한 번씩 찔러봐야지, 그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죽고 싶어졌다. 아, 너무 조용하다. 차고에 세 개의 드럼통이 원래 있었냐고요? 어? 나 봤어. 거울 움찔거리는 거. 차고에 드럼통 세 개? 이거? 이건 아마 원래 있었을걸? 부엌에 아까 뭐? 부엌에 상자 옆에 물통이 원래 있었냐고요, 이거? 원래 있었어요. 이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 혹시 모르니까 보고서 한번 올리겠습니다. 확실하지만 정말 확실한데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절대 지금 저도 잘 모르겠어서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해결해드리고자 하는 다행히 내가 맞았네. 지지직거림이 왜 이렇게 심해? 한시 겁나 안 어울린다. 어? 여기 원래 뭐가 있었나요? 저기 두 개가 들어있었다고? 휴지만 들어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원래 있었다고? 괜히 아는 척 해봤다. 컴퓨터 방에 물건 추가 한 번만 해달라고요? 왜 어느 게 물건 추가가 됐는데? 난 모르겠는데. 휴지통 안에? 이거 원래 있었어. 이건 100% 기억해. 이거 100비트원 감사드립니다. 야, 근데 이번 챕터가 왜 이렇게 어렵냐? 다른 때보다 더 헷갈리는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겠는데. 아, 그리고 일단 해상도가 낮으니까 살려주세요. Ghost. 개무섭고. 오브젝트도 엄청 많고 해상도가 낮으니까 이게 제대로 안 보여서 좀 긴가민가한 느낌밖에 안 들어. 이거 확실히 바뀌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감으로 때려 맞춰야 돼. 그림방 왼쪽 하얀 액자 밑에 그림자 생긴 거 아니죠? 네, 여기 원래 까맸어요. 여기에다가 제가 맨날 엉덩이를 비벼대가지고 여기가 좀 더러워졌습니다. 아까는 막 되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여러분들이 막 이거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거 바뀌었어요! 했는데 지금은 그냥 다 의심하네. 다 의심하고 막 다 예측이야. 아니 그리고 되게 짜증나는 게 뭐냐면 이게 뭐가 나타나는 주기가 굉장히 길어요. 그 저는 막 되게 짜잘짜잘하게 자주 나타나가지고 아, 이 정도 간격으로 이게 이상 증상이 나타나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너무 길어. 방금 이거 움직이지 않았어? 아니 이거 잘못 봤나? 아, 이게 화면이 지지직거리니까 그 미세한 움직임이 마치 그니까 이 지지직거리는 게 어떤 오브젝트가 움직인 것처럼 착각을 일으킨다니까? 외부 공구통이 작아진 것 같다고요? 이거요? 원래 이러지 않았어? 아닌가? 바뀐 지 한참 돼서 내가 모르는 건가? 한번 해볼게요. 공구통이 좀 엄청 작기는 하네요, 지금 봤을 때.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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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저걸 계속 보고 있었는데 한참 전에 쭈그러든 거였네. 그러면 쭈그러진 상태로 한 30년 계셨었네요 이게. 아 원래 이 정도 크기구나. 액자방에 책이 사라졌다고요? 어디 책? 여기에 책이 있었나? 왼쪽에 책이 있었어요? 와, 책 하나 쓰러져 있던 걸 찾았어? 대박이다. 오, 이제 좀 맵이 좀 눈에 익으니까 이런 세세한 것도 찾아내는군요.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틀리게 알려준 사람한테 후원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맞춘 사람을 찾아가지고 제가 10,000원을 후원해드려야 될 판이겠는데요? 이번 판만큼은? 진짜 대단하다 이거 찾는 사람들. 부엌 식탁에 샌드위치 있었냐고요? 이거요? 네 있었어요. 부엌에 서류 가방 없었어요! 뭐야 이거! 엑스트라 오브젝트. 아 진짜 뭔가 사물이 생기는 것도 되게 배경에 어울리는 그럴듯한 오브젝트들이 생겨서 아 이번 판은 진짜 난이도가 엄청 높습니다. 이번 챕터가 난이도가 좀 많이 높네요. 이거 그림이 바뀐 것 같은데 제 착각인가요? 혹시 모르니까 빠르게 신고를 넣고 거실 카메라가 안 보인다고? 아닌 것 같은데? 바뀌었네. 이게 거실이잖아. 와, 근데 이번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거실에 서류 가방? 이건 원래 있었어. 냉장고 문이 열렸다고? 뭐야 언제 열렸어? 개봤노! 낡아보이는 책 이것도 원래 있었습니다. 이것도 있었고 침실 맨 앞쪽에 물병 이렇게 있었냐고요? 네 있었습니다. 개 크게 있었어요. 변기 위에 휴지가 있었냐고요? 혹시 모르니까 기타 오브젝트로 추가 한번 찔러보겠습니다. 에코 소스트라 오브젝트! 3시가 됐군요. 빨간 병들 사이에 술병이 있었냐고? 있었어. 노란색 캐비넷 좀 작아진 거 아니냐고? 그런가? 모르겠네. 아, 이거랑 이거랑 위치가 바뀌었네. 뭐야? 오브젝트? 무브먼트. 아, 그런데 뭔가 약간 이상하다고는 느꼈는데 위치가 서로 바뀌었네. 아, 진짜 미묘하게 바꾸는다, 이거. 화장실에 세제통 하나가 사라진 것 같다고요? 잘 모르겠는데. 근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모르겠다. 실종 한번 해볼게요. 일단 아직 신고할 게 막 딱히 많아 보이지 않아서. 아니네. 어? 여기 물병 없었는데? 이거 물병 확실히 없었다. 이거 물병 없었어. 어디서 물병이 있는 척 하고 있어? 아닌가? 원래 있었나? 아, 잘 모르겠네. 여기 삽이 사라졌구나. 그래, 그래. 잘 찾았다. 와, 이거 원래 있었대! 미쳤나봐! 소름. Disappearance.
내가 미쳐가고 있는 느낌이야, 이거 하고 있으면. 아, 근데 솔직히 사물이 막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데에서 이렇게 살짝살짝 바뀌면 진짜 미치지 않을까요? 의심병 생겨가지고. 하얀색 그림 좀 바뀐 것 같다고? 아닌 것 같은데. 원래 저거 아니었어? 리빙룸 화분 크기요? 이거? 왜? 줄어들었어? 커졌어? 줄어들었어, 커졌어, 빨리 얘기해. 화분 커진 것 같다고? 그런가? 잘 모르겠다. 모르겠어. 그냥 계속 다른 거 찾아봅시다, 신고 넣어놓고. 어? 맞았나봐. 그러네? 위치. 어? 야, 이거 의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야. 쉬링크. 근데 확실히 화질이 안 좋으니까 더 티 안 나요. 화질이 안 좋고 지지직거림이 심하니까 티가 안 나요. 다른 챕터들에 비해서 확실히 지금 어허. 리빙룸의 귀신. 이거 약간 로보토미 느낌 나지 않냐? 거기에서도 뭐 인식을 뭐 좀 애니메이션틱하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며. 다 귀엽게 보이는 건데. 여기도 지금 굉장히 퇴화되어 보이잖아요, 그래픽이. 알고 보니까 훨씬 무섭게 생긴 회화하고 막 헛소리 좀 해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로보토미 한 적은 거의 없는데. 화장실 술병 원래 앞쪽에 깨진 게 있었네요. 네, 있었습니다. 아, 어이씨! 깜짝, 아. 뭐야, 이거. 외부인이야? 인트루더. 아, 깜짝 놀랐네, 진짜. 아, 뭐한 놈이야, 쟤. 아, 숨소리 섹시할 거 봐. 아, 나, 진짜. 아, 복남이. 다리 사이에 있었는데, 얘도 깜짝 놀랐어. 한 번만 더 물면 뒤지는 거야.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모두 모두 죽는 아름다운 세상. 그러게요. 침실, 어? 깜짝이야, 씨. 아웃사이드, 인트루더로 해야 되겠지? 유령인가? 순간이동하니까 유령인가? 보고, 어. 다행이다. 그냥 인트루더였네요. 저게 사람이라는 게 더 놀랍다, 야. 귀신이 아니라. 까지는 뭔가 딱히 눈에 띄게 이상이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슬슬 오브젝트들이 눈에 익고 있어요. 대충 딱 봤을 때 여기에는 원래 있었던 거다. 어? 이거 없었던 것 같다. 이런 게 이제 분별이 되잖아. 계속 보다 보면. 뚫어뻥 크기가 원래 작았었냐고? 아니? 줄어들었네, 이거. 야, 저 조그만 걸로 변기를 어떻게 뚫어? 작아진 거지. 원래 작았다고? 진심? 미안하다. 아는 척 좀 해봤다. 맞네. 원래 저 크기였네. 소인국에서 쓸 법한 뚫어뻥인데, 저거? 팩쓰기 옆에 원래 병이 있었냐고? 이거? 모르겠어요. 이건 모르겠어요. 나도 이거 아까 봤는데 이건 확실히 있었고, 이건 모르겠네. 한번 신고 때려볼까? 원래 있었다고? 미안하다. 이미 신고 넣었다. 미안하다. 이제 봤다. 아, 이 즐거운 친구 또 나왔네. 그래, 많이 웃어. 그래, 모든 애들이 너처럼 이렇게 티내면서 딱 나오면 얼마나 좋니. 아, 진짜 밝고 좋잖아요. 사람이 좀 저렇게 살아야지.
거실에 책이 사라졌다고? 그런가? 나 잘 모르겠는데 해볼게요. 책이... 여기 한 권이 더 있었나? 모르겠다. 부엌에 의자가 사라졌다고요? 어? 그러게 여기 있었던 게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니잖아, 책 안 사라졌는데? 있진. 어, 이건 의자가 확실히 사라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의자가. 그지? 어, 잘 찾았네. 어, 이거 빨리 해야 된다. 이거 안 바뀐다. 화면 안 바뀐다. 호스트. 나에게로라. 싫다. 나 지금 신고 넣었다. 5분 대기조 지금 출동한다. 기다려라. 아, 잘 가시고요. 이거 원래 있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이젠 자잘한 오브젝트가 안 사라지고, 안 바뀌고, 좀 귀신들 위주로 나오네. 편하다야. 계속 이렇게만 나와다오. 대놓고 애들 등장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와, 귀신 이렇게 반가운 게임은 또 오랜만이네. 귀신들이 나오면은, 이게, 맨 처음 딱 봤을 땐 살짝 놀라기는 하는데, 아, 너무 좋아, 막. 와, 고칠 게 있어. 막 계속 아무것도 안 보이고,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면 막 너무 답답한데, 막 가슴에 응어리가 지는데. 와, 귀신들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뭐야, 부엌 어디 갔어? 키친! 카메라 malfunction. 침실 그림이 원래 삘뚜냐고요? 네, 이거는 12시부터 5시 36분인 지금까지 계속 삐뚤게 있었습니다. 오! 오, 누가 또 비트 쐈어! 사랑합니다, 장장님들. 하지만, 5분 대기조가 곧 훔쳐가겠죠. 열심히 벌면 뭐하니, 5분 대기조들이 다 새벽하는데. 요즘 귀신들은 후원도 안 해? 이야. 어, 얼마 안 남았다. 13분 남았네요. 거의 확정적으로 깼다고 볼 수 있겠죠? 경고 메시지도 아직 한 번도 안 떴나? 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거실 카펫이 바뀐 것 같다고요, 이거? 바뀐 건 선택지가 없는데? 없어. 착각일 거야. 막 다른 걸로 바뀌고 그러진 않아요. 옮겨지거나,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사라지거나. 오! 깼습니다. 이상현상 하나가 또 있었는데 우리가 못 봤나봐요. 와, 근데 이거 진짜 어려웠다. 이번 챕터는. 저희가 해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역시나 남는 게 하나도 없네요. 아, 이 허망감 어떻게 합니까, 진짜. 뭔가 엔딩 화면이라도 좀 보여주, 아오! 눈. 일단 끄고 검은 화면으로 얘기하자. 자, 아이먼 옵저베이션 듀티 2. 티모시의 복수. 이런 부제가 있었는데, 왜 티모시의 복수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못했고, 저희는 일단 다 깬 거에 만족을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메인 화면 왜 저 딱으로 만든 거야? 아, 그리고 여전히 뭔가 다 클리어 했을 때 그 성취감이 안 느껴져서 여전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게임 자체는 좀 흥미로워? 그지? 유령들 튀어나오거나 어떤 형태로 튀어나올까 이런 것도 있고 재밌었어. 마치도록 하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종료.